이난희의 주력 종목 함께 하시죠.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네, 지금 이제 이 시장이, 그죠? 우리는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어떤 테마성의 시장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테마성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테마성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한 종목들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은 어떤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냐면은 기술적 흐름에서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에는 5일선이 깨지고 그저 3일 만에 반등을 주고 이랬지만은 요즘의 어떤 흐름들, 그 세력들의 어떤 흐름들은 보면은 5일선 위에서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5일선이 깨지면은 손을 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반드시 그런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목요일 정도였죠. 그죠? 나오기 시작했던 흐름들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돈이 없이 그죠? 지금 여러분들 막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죠? 그 암호화하는 그런 화폐라면은 이 디지털 화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물 화폐는 아니지만은 이 중앙은행이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애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왜 이 디지털 화폐가 가시화됐느냐 하면은 지금 2월달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이 이 디지털 위안화 이제 이거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의 어떤 초안까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달러와 위안화의 어떤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한네트가 상한가를 쳤죠. 그죠? 보통 이제 그 상한가를 잘 쳤던 종목들이 뭐 KCT라든지 뭐 K사인이라든지 뭐 KCS 이런 애들이 가볍게 움직였는데 사실 조금 무겁게 움직일 만한 이 한네트가 먼저 상한가를 치면서 이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매매를 보셔야 되고요. 상을 치지 않은 종목은 추세 라인을 보면서 5일선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한네트 같은 경우는 상을 치고 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더 뭐 상승을 하거나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은 요즘 뭐 단기 과열이다. 그죠? 뭐 3일 뭐 단기 거래 뭐 이런 어떤 형태들 뭐 거래 정지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동반해서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이 테마가 이제 강해졌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의 의미가 나올 때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뭡니까 처음에 로봇도 나올 때는 거래량이 많이 분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은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즉 대금 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 파이가 얼마나 크느냐 이런 것들에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처음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장 전체에 그죠? 흐름들에 있어서 약간의 주도적 성격을 갖출 때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분출할 때 지금 보면은 K사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지만 KCS라든지 그리고 KCS라든지 KC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자체적인 어떤 그 종목의 어떤 거래량의 어떤 수량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또 그런 것들도 세게 붙어버리면은 지금 대선주, 처음에도 대선주가 움직일 때 뭐 안철수 관련한 종목들이 약하게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뭐 까미 E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그죠? 그와 같은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신다면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아직까지도 4월까지 그죠? 뭡니까? 그런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화폐도 6월까지는 좀 무난하게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